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더우시니까 불 쓰지 않는 요리로 찾아왔어요. 오이는 반 개 정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불 쓰지 않는 요리니까 칼도 안 써볼까봐요. 채 칼로 쓱쓱 밀어 깔끔하게 채 썰어 준비했답니다. 채 썬 오이는 그릇에 담고 소금 3분의 1스푼, 설탕 반스푼, 식초 2스푼을 넣어 잘 섞어 10분 절여주세요. 양파도 약간만 채 썰어 주시는데 4분의 1개 정도만 사용할게요. 칼로 썰었을 때 두껍게 잘렸다면 물에 잠깐 담그어 매운맛을 좀 빼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어묵을 2장 썰어 주실게요. 대충 100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좋게 길쭉하고 얇은 면처럼 잘라줬어요. 굵기는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얇을수록 양념도 잘 묻고 채소와도 잘 어울리겠죠? 이제 잘 썰은 어묵은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좀 부어주세요. 어묵에 남은 기름기를 깔끔하게 제거하는데 이 방법만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끓는 물에 오래 담가두면 어묵의 맛도 함께 빠져 맛이 없어지니 가볍게 헹구는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뜨거운 물에 샤워한 어묵은 이제 찬물에 넣어주세요. 이러면 풀어졌던 어묵살이 수축해 단단해져 훨씬 쫄깃한 식감이 되거든요. 냉수마찰시킨 어묵은 물기를 좀 제거해준 뒤 그릇에 담아주세요. 절여둔 오이는 물기를 꽉 짜서 어묵과 함께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넣어주시고 나서는 금방 드실 거 아니면 이대로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릇에 마요네즈 소복하게 2스푼, 홀그레인 머스터드 반스푼, 허니머스터드 안 돼요. 설탕을 3분의 1스푼 넣어주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씩 넣어 잘 섞어주세요. 소금은 적은 양이라도 꼭 넣어주셔야 입에 차악 붙는 간이 완성되니 잊지 마세요. 이제 준비한 재료의 소스를 모두 넣어주고 잘 버무려주세요. 절여진 오이는 천사채 느낌의 오돌오돌한 식감으로 마요네즈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고요. 감칠맛 나는 쫄깃한 어묵이 씹히는 사이사이 개운하게 양파가 곁들여져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하게 보관했다 먹기 직전 무쳐서 상에 올리면 가족들이 진짜 밥보다 많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양 많이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